예, 이번 시간에는 그 일용 근로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농법인 세광의 이승환 공인농무사입니다. 자, 일용 근로자. 여러분,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일용 근로자라면은 누굴 말하는가 봤더니 세법에 뭐라고 돼 있죠? 건설업에서는 일용 근로자라 그러면 1년 이내인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라고 취급하고 있죠, 세법상. 또 제조업체라 그러더라도 3개월까지는 일용 근로자로 쳐집니다. 그거하고 헷갈립니다. 우리 4대 보험에서 일용 근로자는 4대 보험에서는 언제까지일까요? 일용 근로자라 그러면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고용 계약을 한 근로자를 일용 근로자로 취급합니다. 여기서 세법하고 이 4대 보험하고 차이 때문에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일용 근로자 1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하 대상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헷갈리는데 아까 말한 세법상 일용 근로자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은 다 가입 아닌 게 원칙입니다. 요것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고요. 그래서 그 또 특히 일용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은 원칙은 안 하지만 1개월 이내인데 뭐는 신고해야 되느냐? 고용보험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은 근로복지공단에 올해부터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작년까지만 해도 고용센터에 신고했는데 일용 근로복지공단에 일용 근로 내역을 신고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될까요? 고용보험이 뭐냐면 뭐 주로 실업급여 주기 위한 거잖아요. 이 근로자가 근로한 날수를 따져가지고 실업급여를 주는 대상인지 아닌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고하게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예,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요. 이 일용 근로 내역 신고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거를 또 세무사 보고 해달라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신고 잘 하셔야 돼요. 역시 이것도 일용 근로자들이 근무했으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제가 해보면 실제로 건설회사들이 그런데 일용 근로자들 임금 정산을 매달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뒤에 3개월치를 막 한 번에 신고하라 그러면 늦게 신고한 것 때문에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 내역 신고하는 거 이것도 일용 근로자들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일용 근로자들 그러면 4대 보험료는 아까 여기 나왔는데 일용 근로자 고용 보험료는 낼까요 안 낼까요? 이것도 내야 됩니다. 언제 내느냐? 일용 근로자는 나중에 보수 총액 신고할 때 고용보험 보면은 일용 근로자들 별도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요때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1년 지나면요. 여러분 일용 근로자라고 세무 신고는 할까요 안 할까요? 세무 신고는 아마 할 거예요. 그 경비 인정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고용보험에서 이봐라. 그죠? 일용 근로 내역 신고 안 했네 하면 그때 추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일용 근로자들, 일용 근로 내역 신고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법에서는 우리 노동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도 하는데, 60시간 미만 하는 근로자, 원칙적으로 우리 4대 보험 안 든다고 돼 있는데,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하면은 이 고용보험은 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고용보험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3개월 이상이 돈 벌기 위한 거겠죠 보통. 그러면은 그게 생계를 위한 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시간제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일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서 역시 또 이거 신고하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설 일용 근로자. 요거는 특례가 있어요. 건설 일용 근로자는 아까 여러분 사업장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여러분 건설회사라는 건 본사가 있고 여러 건설 현장들이 있겠죠. 그럼 사업장이 성립했을 때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서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서 하면은 아까 한 달에 예를 들면은 해서 일용 근로자를 해서 예를 들면 여러 달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지? 일용 근로자는 한 달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료 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건설 사업 현장 사업장의 경우에는요. 월 20일 월 20일 이내 근무하는 근로자는요. 3개월 이상 해도 사대보험 안 들어도 된다는 사대보험이 아니라 건강하고 국민연금은 가입 안 시켜도 됩니다. 요게 특례가 있습니다. 요거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상 성립 신고를 사업장 그 건설 현장이 생길 때 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용 근로자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